네,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추얼 마라톤 세미나에서 저는 슬기로운 개인 및팀 작업 관리를 진행할 오피스 앱센 서비스 MVP 이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추얼 마라톤이라는 세미나가 지금 전 세계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어로는 7개의 세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행을 하고 이제 마지막 이은주 MVP의 팀즈 세미나가 남아 있으니까 10시까지 꼭 경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세미나에 대한 이제 스폰서하는 업체들에 대한 소개이고요. 지금 여러 개의 기업들이 지금 스폰서하고 있다라는 페이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스폰서했던 기업들의 이제 일정 정도의 내용은 이제 기부가 된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하는 부분은 저희가 쉬어포인트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내년에 진행할 컨퍼런스에 대한 안내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선 타스크라는 작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대상은 엔드유저 대상입니다. 그래서 엔드유저가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부분에서 제공하는 투두랑 플래너라는 앱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업무에 대한 부분의 프로젝트나 작업들을 관리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투두라는 이제 앱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앱인데요. 개인의 이제 작업을 관리하는 앱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날마다 그날의 가장 중요한 작업을 관리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나와 있는 설명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투두라는 앱 자체는 개인의 작업을 관리하는 이제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플래너라는 부분은 팀 작업을 관리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요. 팀 프로젝트를 만들고 작업을 구성하고 또 구성원들한테 그 작업을 이제 할당하고 진행 사항을 업데이트 받을 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행하는 부분은 개인에 대한 투두라는 앱과 그리고 팀 간의 플래너라는 앱을 통해서 어떻게 업무에 관련된 또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작업들을 관리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데모 시나리오를 제가 잡은 부분은요,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제가 OPP 고객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365 OPP 고객사의 교육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두나 플래너라는 앱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모할 진행 순서인데요. 우선은 데모를 제가 어떤 부분으로 잡았냐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오피스 365 그룹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그룹에 팀원을 추가하고요. 이제 저희가 오피스 365라는 그룹을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플래너라는 팀 작업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래너라는 앱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플래너 앱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실제 이 플래너 앱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팀 작업들을 이제 관리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버킷을 등록하고 실제 작업을 추가한 다음에 저희 팀 구성원들한테 각각의 할당하는 부분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투두라는 앱 쪽으로 개인 작업을 관리하는 투두 앱 쪽으로 이동을 해서 실제 플래너라는 팀 작업에서 내가 할당받은 작업들을 볼수 있는 내 작업이라는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실제 내 작업에 관련된 부분에 이제 상태 업데이트 하는 부분까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아웃룩 관련된 앱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개인에 관련된 내 작업이나 팀에서 생성한 플래너 앱들을
아웃룩에 연결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웃룩 연결해서 보는 방법, 그리고 실제 저희가 개인 작업에 대한 부분은 아웃룩에서 할일 모음창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작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두라는 앱 쪽에서 그할일 모음 목록을 등록했을 때 아웃룩에 할일 모음창 작업에 등록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팀즈라는 이제 앱 으로 이동을 해서 실제 팀을 생성해서요. 그러니까 아까 만들었던 저희 그룹 쪽에 있는 이 그룹의 이름을 가지고 팀을 생성해서 다시 팀을 분류하는 채널을 만들어 보고요. 이 채널 쪽에서 저희가 플래너라는 앱을 추가해서 기존에 저희가 작업했던 이쪽에서 작업했던 부분을 가지고 와서 팀즈의 플래너 앱을 이제 탭으로 추가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제가 그 데모 화면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계정을 다시요, 여기가 화면을 잠깐만요. 그 계정을 제가 두 개를 사용할 건데요. 우선은 제가 여기 계정 쪽에 지금 계정이 하나 요거는 제가 예, 다시 인프라이빗 창으로 해서 그 데모 계정으로 하나만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피스 365 홈포탈 화면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지금 데모 계정으로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데모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듀라는 계정으로 제가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오피스 365 그룹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플래너로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데모 계정으로 이동을 하고 오피스 365 홈포탈에 접속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웃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아웃룩 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이제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그룹을 안 만들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으로 한번 이제 보여봐 드릴게요. 자, 그룹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새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는 오피스 365 그룹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나 어떤 공동의 목표를 하기 위한 협업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 그룹을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현재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으로 에듀라는 이름으로 해서 제가 이름을 하나 만들고요. 전자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설명을 이제 달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설정에 보시면은 그룹의 권한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비공개라는 설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기라는 단추를 눌러주면 저희가 협업을 할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구성원을 예, 추가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성원을 같이 작업할 구성원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원 추가하고요. 여기서 추가라는 단추를 눌러서 이제 구성원들이 예, 추가가 됐습니다. 보시면 제가 아웃룩에서 오피스 365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이름을 주고 구성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룹 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 점점점이라는 기타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오피스 365라는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면 즉 협업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룹의 일정도 만들어지고요. 전자필기장, 원노트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플래너, 쉐어포인트 사이트가 같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팀 작업을 할수 있는 이제 플래너라는 부분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플래너라는 부분 쪽으로 이동해 보시면은 제가 오피스 365 그룹으로 만든 이름과 동일하게 이제 그 플래너 앱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래너라는 앱은 그팀 단위의 작업을 관리하는 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최근 계획이라는 부분에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이렇게 구성된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플래너 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별 표시를 눌러서 우선은 즐겨찾기에 추가라는 걸 예, 이제 해주시면 돼요.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만들 부분은 플래너라는 앱은 보드, 차트, 일정 이렇게 세 가지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플래너 앱을 쓰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버킷을 먼저 추가합니다. 즉, 이팀 단위 팀 작업을 분류할 수 있는 이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교육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버킷 이름을 아이고, 이거 하나가 추가가 됐구나. 자, 버킷 이름을 우선은 그 사전 준비라고 이제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준비라는 버킷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진행하는 버킷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을 버킷을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각각의 버킷마다 작업을 추가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나 등록을 해보죠. 자, 작업을 제가 사전 준비 중에 그 홍보 메일 디자인하는 작업을 하나 할 거고요. 그냥 엔터를 치고 만들어 볼게요. 어떤 특정한 거 없이 그냥 타스크의 이름만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해야 되는 사전 준비의 작업들만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선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 작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까지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각각의 타스크만 입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각각의 작업을 저희가 입력할 때 여기 보시면 기한하고 이제 할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동시에 기한과 할당이라는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업이라는 부분을 개인이든 팀이든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드라인이잖아요. 언제까지 할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팀 단위 작업을 관리하는 이유는 이제 할당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플래너에서는 작업을 등록할 때 기한과 할당이라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만 입력했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열기를 하시게 되면 그 작업 항목으로 입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선순위도 부여하실 수가 있고요. 뭐 중요, 긴급 이런 거 부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 날짜. 그래서 오늘부터 만약에 제가 예, 데드라인을 줘야 되겠죠. 기한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피스 365 그룹에서 만든 구성원들이 나타나고요. 이제 할당을 한번 해보죠. 근데 할당을 하실 때 여러 사람을, 예, 할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작업에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삽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커리큘럼에 대한 작업들은 다시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 날짜를 제가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기한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첨부 파일을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파일이나 링크, 쉐어포인트에서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자, 파일을 클릭하시면은 로컬에서 내 컴퓨터에서 저장되어 있는 샘플 파일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서라는 폴더에서요, 관련된 샘플을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샘플 파일이 있고요. 관련된 커리큘럼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지금 첨부 파일을 추가하시게 되면요. 여기 카드의 표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카드입니다. 그래서 항목이 이렇게 표시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교육 진행은요. 이제 각각의 고객사를 누가 담당을 할 건지를 이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한을 설정을 하고 여기서 바로 예, 할당을 하죠. 그리고 작업 추가를 눌러주고요. 그다음에 예. 고객사 B를 넣고요. 다시 기한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예, 할당을 다시 지정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작업들을 쭉 등록을 해주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보드라는 형태로 해서 게시판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제 플래너 앱에서는 현재 보드에 입력된 내용이 이렇게 이제 차트라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이라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화면에 이제 일정 화면으로 그 작업들을 같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이제 제가 이거 다 입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작업들이 보여지게 되면, 각각의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작업에 대해서 이제 진행률이나 그다음에 시작 날짜나 우선순위나 이제 이런 것들을 부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각각의 작업마다 댓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타스크, 그러니까 팀별로 진행하고 있는 각각의 타스크 작업별로 진행 사항들을 댓글을 달아서 이제 그팀 구성원들과 같이 예,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또 하실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작업마다 그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완료 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이렇게 작업에 대한 처리가 이제 완료가 되면 요 항목을 예, 체크하시게 되면 이제 완료 처리가 됩니다. 자, 완료 처리가 되면 각각의 그 작업마다 버킷 하단에 완료된 항목이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단에 보이게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을 다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다시 완료 처리를 취소해서 다시 원위치를 또 시키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작업마다 저희가 관련된 작업들을 그 드래그앤드롭으로 이렇게 작업들을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킷마다 관련된 작업들을 드래그앤드롭으로도 옮기실 수 있지만 각각의 항목으로도 이렇게 버킷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각각의 작업들에 대한 부분을 다 등록을 했고요. 이제 이팀 구성원들이 작업을 보게 되겠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보실 수가 있냐면 내가 플래너에서 그러니까 플래너에서 여러 개의 팀에 내가 소속이 될때 하나의 작업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 팀에서 그 할당받은 내 작업만 보신다고 한다면 플래너라는 앱에서 내 작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작업 쪽에 가시면은 나를 기준으로 나한테 할당이 된 모든 작업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지금은 제가 플래너에서 이제 할당된 작업을 봤고요. 만약에 제가 제 동일한 계정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동일한 계정에서 이제 개인에 관련된 투두 앱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피스 365 홈포털로 잠깐 이동을 했고요. 여기서 예, 투두라는 쪽으로 한번 제가 이동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투두라는 앱 자체는 개인한테 개인의 작업을 관리하는 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플래너 쪽에서 그 팀의 작업에 제가 이제 할당을 받게 되면 투두에서도 내 작업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두 쪽에 오시면은 나에게 할당됨이라고 해서 실제 플래너 쪽에서 나한테 할당된 작업을 예, 투두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작업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관련된 작업의 뭐 데드라인이나 뭐 이렇게 어디에서 지금 그 플래너 그 앱의 이름이 나타나죠. 내가 만든 계획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고요. 누구와 이 작업이 할당이 됐는지, 그리고 바로 플래너에서 열기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래너에서 만들어진 할당된 작업은 투두에 나에게 할당됨이라는 작업과 연동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웃룩의 개인 작업을 어디서 관리를 하냐면 실제 아웃룩에서 작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웃룩의 이 작업들은 제가 보기에서 실제 할일 모음이라는 이 창에서 작업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아까 보셨던 이 투두라는 앱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 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할 일이라는 부분으로 작업을 추가하시면 개인 작업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작업은 아까 보셨던 아웃룩의 작업과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하나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5월 결산 작업이라는 부분을 하나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부라고 제가 입력을 할게요. 지금 보시면 각각의 작업들은 그냥 이제 입력이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작업도 개인의 작업도 이렇게 열어보시게 되면 실제 기한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사실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거지 중요한 거는 기한이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하시고 나서 반드시 기한을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종합부동산세는 뭐 내일 납부를 하겠다라고 내일까지를 하고요. 5월 결산 작업은 제가 작업을 지정하지 않게 되면 실제 아웃룩에 이쪽에 화면에 가시면은 날짜 없음으로 자동으로 지정이 되고요. 제가 날짜를 기한을 준 부분은 내일이라는 플래그 쪽으로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두라는 앱 자체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웹 브라우저로 지금 보지만 실제 그 모바일을 이용하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투두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설치해서 할 일이라는 부분으로 작업들을 개인 작업들을 등록해 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웃룩의 작업 쪽에 등록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플래그가 지정된 전자 메일이라는 항목이 실제 투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웃룩 쪽에서 플래그라는 기능을 쓰시면 연동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아웃룩 쪽 화면으로 조금 이제 이동을 해보면 아웃룩 쪽 화면에 각각의 요 플래그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메일에 대해서 플래그라는 걸 지정하게 되면 할일 모음 창에 등록이 되죠. 그리고 다시 오른쪽 단추를 눌러주면 이 플래그에 대한 플래그의 날짜의 기한을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메일 목록에서 쓰는 이 플래그라는 기능은 메일을 작업으로 변경해주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음 주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선택하게 되면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투두라는 앱 쪽에 이 부분이 같이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작업은 이렇게 투두나 또는 모바일에 있는 투두를 활용해서 같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이제 이 개인의 작업들을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그 투두라는 앱 쪽으로 가서 투두라는 앱 쪽에 다시 아까 보셨던 플래너라는 앱 쪽에 가서 제가 이제 요거를 아웃룩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이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에듀로 할까요? 아까 제가 에듀로 만들었으니까. 자, 보시면은 그팀 작업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제가 여기 점점점을 이렇게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아웃룩 일정에 계획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 단위 작업을 내가 아웃룩에서도 같이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플래너 앱 쪽에서 여기 기타 메뉴에서 아웃룩 일정에 계획 추가라는 걸 해서 얘를 게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게시를 하고요. 아웃룩에 추가.
자, 얼룩이 추가를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정 대시보드에 이제 이게 화면이 뜨게 돼요. 그래서 플래너 다시 제가 만든 플래너 계획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예, 색상을 지정하고 그 아이콘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추가해 가시면 실제 일정 탐색창 어느 항목에 등록을 할 건지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내 일정에다 이렇게 가져오게 하겠다. 그래서 팀의 프로젝트를 일정 대시보드에 일정 탐색창에 등록을 할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제가 플래너 앱 쪽에 가서 이번에는 나한테 할당된 작업도 아웃룩에서 보겠다 하신다면 내 작업이라는 쪽에 가시면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작업 쪽에 가시면 여기서 다시 또 기타 메뉴를 누르게 되면 아웃룩 일정에 내 작업 추가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래너에 등록이 된그팀 작업과 그리고 개인한테 할당이 된내 작업에 대한 부분을 아웃룩에다가 모두 연결할 수 있다죠.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앱들이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은 한 번에 확인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플래너의 내 작업이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색상을 조금 바꿔서 얘도 제가 이렇게 자, 별 표시를 하고요. 내 일정으로 바꾸고 가져오기를 하게 되면 이제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일정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제 제가 에듀 계정은 지금 이제 제가 웹 브라우저로 접속을 해서 웹 브라우저에 이제 일정 화면으로 이동이 됐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에듀 3로 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에듀3에 대한 팀 단위 작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일정 대시보드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내 작업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개인적으로 등록한 투두에서 등록한 작업과 그다음에 이제 플래너에서 할당받은 내 작업에 대한 부분을 보겠다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아웃룩의 연결이라는 부분을 이제 하시면 작업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웃룩 쪽에서도 저희가 연결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 브라우저에 대한 부분이 예, 자동으로 아웃룩에도 동기화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작업을 이렇게 하시면 제 개인 일정과 그리고 아까 플래너 쪽에서 제가 플래너 쪽에서 할당받은 내 작업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를 이렇게 합치게 되면 겹쳐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이 조금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아웃룩 쪽에 연결하시게 되면 이제 한눈에 내 작업에 대한 부분을 볼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아웃룩에 연결하는 것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팀즈를 제가 연결할 수가 없군요. 제가 이거 전환을 하면 화면이 꺼지겠죠. 자, 팀즈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데스크탑이 아니라 다시 여기 웹 브라우저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에듀 계정을 자, 에듀 계정으로 제가 다시 이동을 했고요. 여기서 제가 팀즈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제 그 오피스 365 그룹을 가지고 플래너를 가지고 제가 그팀 단위 작업을 만드는 이제 계획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플래너 부분을 저희가 이제 팀즈로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걸 같이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에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보시면 팀즈 웹 브라우저 화면입니다. 자, 지금 팀즈로 접속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웹 브라우저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에듀 계정으로 소속되어 있는 팀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테스트했던 이제 계정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새로운 예, 팀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가 또는 팀 만들기를 통해서 팀을 하나 만들 거고요. 아까 제가 만들었던 오피스 365 그룹을 가지고 와서 이제 팀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팀에 지금 방금 제가 작업했던 플래너 앱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팀 만들기를 선택할 거고요. 자, 보시면 저희가 팀즈 만들 때 처음부터 팀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의 그룹이나 오피스 365 그룹이나 기존에 만들었던 팀을 가져와서 그대로 다른 또 팀을 하나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 365 그룹으로 이제 가져와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서 만들기라는 걸 제가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보고요. 여기서 예, 오피스 365 그룹이라는 걸 선택하면 아까 제가 만들었던 에듀 3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가지고 제가 그대로 만들기를 할 거고요. 자, 보시면 팀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팀이 너무 밑에 있으니까 이 팀을 이렇게 이제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게 되면 팀을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팀 같은 경우에는요, 팀이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팀을 분류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채널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각각의 채널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플래너를 붙일 수 있는 탭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팀에서 여기 점점점을 눌러서요. 자, 점점점을 눌러서 채널 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플래너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MS OPP 작업이라고 할게요. 네, 팀 작업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팀을 만들 때도 그 설명을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각각의 설명을 조금 달고요. 보시면 채널 같은 경우에도 권한을 두 가지로 나눠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공개와 비공개 형태로 만드실 수 있고요. 그냥 표준으로 만들게요. 모든 팀원들이 볼수 있도록 제가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자, 추가라는 단추를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 예,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채널에서 제가 채널을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플러스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라는 단추를 누르게 되면 채널에 저희가 탭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만들었던 이제 팀 단위 작업을 관리하는 플래너를 한번 제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플래너를 여기서 추가를 하게 되면, 만약에 새 계획 만들기가 있고요. 이 팀의 기존 계획 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오피스 365 그룹을 만들지 않고요. 팀즈에서 그냥 팀을 만들고 플래너를 그냥 생성하시게 되면 처음부터 이제 만드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시작을 오피스 365 그룹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면 플래너나 이게 자동으로 생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만든 팀도 제가 오피스 365 그룹으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기존 계획 사용이라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목록 단추를 누르게 되면, 자, 목록 단추를 누르게 되면 지금 자동으로 그 아까 만들었던 플래너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름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장이라는 단추를, 예, 저장이라는 단추를 누르게 되면 현재 지금 제가 이 선택한 탭에 자동으로 이제 이 부분이 추가가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만들었던 보드의 작업들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여기서도 저희가 작업들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작업 추가에 가셔서 만약에 제가 예, 고객사 C를 하고 그다음에 기한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서 바로 또 할당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할당도
작업들을 이렇게 해주고 나서 작업 추가라는 걸 하게 되면 그대로 작업이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즈 내에서 어떤 팀 작업에 대한 부분을 플래너를 가지고 작업하신다라고 하면 아까 보셨듯이 오피스 365 홈포탈에 가지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채널에 탭으로 플래너를 붙여서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 웹사이트로 이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로 이동이라는 걸 이제 선택하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이제 플래너 앱으로 이동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이제 아까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룹화 기준으로 해서 그 플래너 앱 들을 저희가 정렬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즐겨찾기로 저희가 추가도 했지만 실제 저희가 플래너 앱 쪽에 가시게 되면 플래너 허브 쪽에는 모든 작업들이 이렇게 다 한눈에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계획도 있고요. 또 에듀 계정으로 포함된 모든 계획 쪽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이동해 보시면은 네, 모든 계획 쪽으로 이동하시면은 지금 현재 에듀 계정으로 추가되어 있는 계획들을 이렇게 또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팀즈 쪽에서 이걸 가지고 와서 제가 이렇게 추가해서 작업하는 부분까지 보여봐 드렸고요. 실제 저희가 이 플래너 앱 쪽에서 다시 팀즈 쪽에 여기서 아까 제가 이동이 됐죠. 아까 제가 에듀 계정에서 여기서 다시 이동을 할게요. 자, 웹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보면 그 각각의 저희가 이 작업들에 대한 링크를 저희가 복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점점점을 이제 여기 플래너 앱 쪽으로 이동해 보시면은 점점점이라는 부분을 이제 선택하시게 되면 그 아까 보셨던 뭐 구성원 파일 그리고 이제 사이트 전자필기장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고 아까 오피스 365 그룹 만들 때 자동으로 생성됐던 부분이 플래너에서도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설정한 계획을 만약에 혹시 잘못 만들어서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계획 설정이라는 부분 쪽으로 이동하시면 이 계획에 대한 삭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 편집도 가능하고요. 실제 저희가 작업에 관련된 부분을 모두 이제 메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 설정에 가서 이제 완료됐을 때 전자메일 보내기라는 항목을 체크하시게 되면 이제 플래너에 관련된 완료된 작업을 메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 쪽에 한번 이동해 보면은 저희가 플래너를 메일로 받는 설정을 이제 이렇게 해놓으시게 되면 관련된 부분에 작업들이 할당이 됐을 때요. 이것도 메일로 이제 이렇게 하나씩 받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받은 편지함에서 플래너 쪽에 해당하는 할당된 작업들을 규칙을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할당이 된 작업들을 각각의 메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만약에 관련된 링크를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점점점에 가시게 되면 그 계획을 복사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였나요? 예, 계획에 대한 링크도 각각들을 이제 복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작업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서 점점점에서 작업에 대한 링크도 이제 복사해서 메일을 보낼 때이 링크를 복사해서 또 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색상 가지고요. 작업을 분류하는 이제 범주와 같은 역할도 여기에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실제 이 카드 쪽에 오셔서 여기서 레이블을 선택하시면은 또 이렇게 이제 색상을 선택하는 형태로 작업을 또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투두라는 것과 플래너 앱을 가지고 작업을 관리하는 부분을 오늘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실제 작업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업무상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모든 어떤 저희 업무의 단위가 타스크라는 단위잖아요. 그래서 투두나 플래너라는 앱을 쓰게 되면 기한이 설정된 개인이나 팀 작업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아까 보셨듯이 플래너라는 앱을 통해서요. 팀을 만들고 팀 구성원들한테 작업들을 할당할 수 있다가 또 할당된 작업을 한눈에 볼수 있다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부분에서 팀 단위 작업을 관리하실 때 아까 플래너 앱만 쓰셔도 되지만 또 이거 아웃룩하고 연동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팀즈라는 부분을 쓰신다라고 하면 이게 그 채널에서 탭으로 이제 플래너 앱을 추가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작업에 대한 진행 상태에 대한 부분들, 또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들을 아웃룩의 메일로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투두나 별도의 플래너 앱으로 이동하지 않고 이제 정보 업데이트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보셨듯이 팀 작업을 한 화면에서 이제 팀 구성원들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가 이제 플래너 앱을 쓰는 가장 큰 목적이 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두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일정 말고도요, 개인 작업들을 관리하는 앱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에 대한 저희 그 스피커 피드백이나 이벤트에 대한 피드백 요거를 해서 설문에 이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